9월 6일 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료권 분석 전문 기업인 브랜드 본담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치과 개폐업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의 치과 개폐업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 신규 치과 개원 수는 지난 2020년 166개로 주춤했으나 2021년에는 220개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반면 서울은 지난해부터 급감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개원수보다 폐업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치과 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 나갈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전문위원회 한국 대표단이 베를린 총회 발대식 및 세미나를 열고 9월 출항을 알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총회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세미나에서는 김은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제표준영양강화를 위한 특강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지난달 29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최 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무료 트리니 지원 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픽스처 상악동 함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에는 치과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어 지역 치과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은행에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납하고 환자는 은행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충북도는 치과 임플란트 등을 우선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한치의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원탁회의가 지난달 31일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원장원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구강 노쇠 진단 기준 및 치료 예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범의료계 6개 단체가 방역 강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서에서 보건연합은 현 정부의 자율적 긴축적 방역 기조를 지적하며 전담병원과 의료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야구부 동아리 덴바가 3년 만에 선후배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덴바는 선후배 구성원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향후 동아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럽 치주학연합이 주관하는 유로피리오 10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운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잇몸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운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치아 손실과 치주염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도시보건지소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시는 학생들에게 불소도포와 치아 홈메우기 등을 제공했습니다. 상무수 치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콩나물 600상자와 봉사자들에게 사과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수광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1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치위협은 2021년 감사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기념포상을 진행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 거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